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스요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가 이런 고충을 덜어주겠다며 전국 처음으로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를 발표했는데요. 현장 반응은 차갑습니다. 박성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김영태 씨. 올해 1월 도시가스 요금 청구서를 받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낀다고 아꼈지만 무려 50만 5천 원. 불경기에 손님도 줄었는데 요금은 작년보다 두 배입니다. 지금도 경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부담도 되고 도시가스 요금도 정말 무시 못하기 부담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최근 강원도가 이런 소상공인을 돕겠다며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를 발표했는데 현장 반응은 싸늘합니다. 강원도가 도내 5개 도시가스 업체와 상생 협약을 맺고 3개월 납부 유예를 해주기로 한 대상이 월 사용료 30만 원 미만 업장이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상당수는 매월 30만 원 이상의 요금을 내다 보니 혜택자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더구나 2월 요금은 5월에, 3월 요금은 6월에, 4월 요금은 7월에 납부하는 방식이어서 어차피 요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월에 30만 원 미만의 사업체가 몇 곳이나 되고 몇 퍼센트나 되었겠습니다. 신청 마감일이 지난 2월 28일이었는데 이달 9일까지 연장했다고 합니다. 지원자가 적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실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기간이 좀 연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원을 해드리면 좋았을 뻔했는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농어촌과 원도심일부는 아직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같은 조건인 소상공인 사이에서 차별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중에서 좀 취약계층이 보험을 깔아 어려울 때 좀 그분들을 좀 이렇게 위주로 지원 좀 유예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고 당장의 유예도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소상공인이 고루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아쉽습니다. 지원 뉴스 박승류입니다.